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완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의 천일등 제자, 광화문 온 앱 천만 명 심기 전도사 김동완 목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퇴행성 디스크로 오랜 질병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삶을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시골로 가려던 중 라파 메디앙스 김용 원장님을 통해 수술 없이 프롤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질병의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고생하는 수많은 분들이 저의 방송을 듣고 라파 메디앙스에 가서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귀한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라파 메디앙스 김용 원장님께 일주일에 세 번 귀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중국 바이러스로 죽었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실 정도로 라파 메디앙스 김용 원장님은 귀한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특별한 영적 배필 중 한 분이십니다. 귀한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은 일주일에 세 번, 귀한 서미영 사모님도 일주일에 두 번 꼭 가서 라파 메디앙스에서 귀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영혼육이 더욱더 모세처럼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 치료 비용 조금도 받지 않으시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 김용 원장님은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귀한 김용 원장님이 사역하시는 라파 메디앙스는 매일 아침 전 직원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일 예배 설교를 김용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김용우 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려 설교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매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라파 메디앙스가 왜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신 직원들이 이 예배를 통해 50%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령 가득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라파 메디앙스에서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신,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신실한 간호사들이 계시면 현재 라파 메디앙스에서 주사실에서 근무할 간호사들과 수술실에서 일할 간호사들을 뽑고 있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병원에서 드리고 하루 종일 귀한 서미영 사모님의 반주가 나오는 곳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dls2010@hotmail.net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보내주시면 라파 메디앙스 김용호 원장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지원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이제 수술해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아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의사 선생님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강남에 있는 거기 저 라파 메디앙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내가 청와대 그 비닐 텐트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 의사 선생님 오셨다. 라파 메디앙스 오셨는데 목사님의 몸 상태 방송하는 걸 보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나라 못 살리니까 자기 병원에 꼭 한번 와달라는 거야. 그 김동완 목사님 데려왔어요. 한 번만 와달라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원장님한테 좀 미안합니다. 그때 생각해, 아 이거 동네에 후진병원 의사가 왔구만.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안 가요, 시간 없어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막 한 번만 와달라고 사정하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하도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기에 미안해가지고 갔더니, 이야 이게 병원이 큰 거야, 이게 보통 큰 거야.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김동완 목사님 데리는 거예요. 김동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 덕분에 내가 몸이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어.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으로 갈장되고 왔는데 그때 장로님이 나한테 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절대로 다른 병원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아직 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요. 왜냐니까 반드시 이 행정부가 목사님을 죽입니다. 의료사고를 일으켜서라도 죽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병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병원을 내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정부가 국가가 가라는 병원에 갔잖아요.
거기에 갔다 오고부터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구치소 생활을 했을 때도 큰 일이 있었는지 이거 나중에 국정조사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놈들은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뭐 밥에다가 무슨 뭐 천천히 좀 한꺼번에 딱 죽어버리면 오히려 쟤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뿌렸는지 하여튼 내 몸 상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번에 다시 나와서 이제 또 내 그 주치의 라파메 대항서 거기 장로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몸이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지금 내 거기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원 아무로 가지 마세요. 주사 탁 놔버리면 죽어버려요. 큰일 나버리니까 꼭 여러분이 기도해보고 가란 말이에요. 기도해보고. 봅시다. 봅시다.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입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오늘은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주까지 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주제예요. 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해설을 읽어줄게요. 잘 들으세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목을 쳐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검입니다. 목을 친다고 너무 잔인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독사예요. 독사는 목을 치지 않으면 물리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는 독을 뿌리기도 해요. 다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목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이 검은 철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격무기인 검은 성령의 감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쫓겨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강력한 무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고 수시로 그 말씀을 외우고 읊조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 가운데 대표적인 불화살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불화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마귀들은 목이 치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불안정성을 미디어를 통해 강력히 부각시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실직하면 어떻게 하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남들은 다 빚내서 비트코인 사는데 나도 사야 되나?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새끼들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공부시키지? 학교에서 이상한 내용들을 가르친다는데 우리 애들이 동성애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성전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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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걱정을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옳은 것처럼 가르친다는데 우리 애가 김일성, 주체사회상에 눈들면 어떡하지? 그럼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불화살을 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던져버려라. 성경 말씀 그대로 던져버리니까 순식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그래야만 너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사탄은 불화살을 쏘고 불안, 근심, 걱정을 끊임없이 쏘아내요. 근데 사탄을 압도하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 이 지금 이 순간도 마귀는 지금 쫓겨나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 너무 힘들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우선 평안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은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그의 목을 향해 쳐내십시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독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건 절대로 절대로 없어요. 순식간에 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여러 상황으로 힘들고 돈이 없어 굶주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괴로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십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 중에 너 교회 안 다녔잖아. 너 요새 기도 안 했잖아.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 안 들으셔.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신음소리도 다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분을 반드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 이름으로만 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 이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지는 내가 먼저 해요. 여러분도 먼저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꼭 옳은 것 같은데 그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걱정과 근심의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화가 좀 되어버리세요. 그러면 한동안 사탄은 우리 앞에서 도망갑니다. 한동안 도망가요.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부정적인 말과 안하무인격의 행동과 생떼와 억지를 통해 여러분을 사탄이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거나 분노에 휩싸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주여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화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화내지 않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아, 네가 나를 화내겠으니까 내가 화내는 게 할 수 없지. 당연하지. 너 때문이야. 이게 아주 저급한 거예요.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상황을 대처하면 사탄마귀는 도망갑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귀한 나팜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미혹의 안개를 쳐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잘 알려주시길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함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다 대비해 주셨어요.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100점 100점 꼭 가져야 돼.